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세계에서 인정받는 바이오시밀러죠. 흑수저 서정진 회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합병 이후에 이제 지수편익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MSCI 지수라든지 KRX 지수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 관련되는 유입 기대가 계속 이제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오전장 장중 17만 5천 원대까지 양봉으로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금요일에 양봉 이후에 오늘도 좀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서 지금 흐름들이 견조하죠. 아침에 17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서, 이제, 뭐, 그 부근에서 플랫형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상에서는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일단 지속이 되면서 금요일에 전체로 나타난 것만큼 아침에 오전장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14만 7천 주. 자, 외국계에도 일단 매수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계속 이제 견조하게 바탕되는 것은 이 MSCI 이제 지수 관련되는 부분 조정에서 패시브 자금 관련되는 부분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 했던 부분들을 반대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밝혔듯이 MSCI 지수 말고도 KRX 관련되는 지수 관련되는 부분 변경해서 셀트리온 쪽으로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금요일, 월요일 또 이렇게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양봉이 올라갈 때뭐 굳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중 신청이 37,294주인데요. 전혀 지금 오전장에는 체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17만 원대 위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떤 이제 시나리오로 다시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변경이 되고 있으면서 올해 고점이 이제 18만 4천 원대인데요. 17만 원대 이제 지지가 되면서 저 라인이 이제 넘어가는지 여부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월봉 라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20만 원대고 장기 추세 라인인 파라볼릭자도 이제 변경되는 어떤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7만 원대, 16만 5천 원대의 어떤 지지들을 다시 한번 잠시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16만 5천 원대에서도 페일의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저이 양봉이 지켜지느냐 여부가 이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올라가든지 지지를 확인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과 더불어서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에서 월요일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세 종목 다 이제 견조한 흐름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드리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바이오시밀러. 해서 이게 뭐 새로 나온 기사는 아니고, 이제 지난, 뭐 7일날 나왔던 이 부분인데, 해외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시즈 바이오시밀러 오퍼튜니티 인 뉴질랜드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기회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피고 있다. 이러면서 외신에도 일단 뭐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오리지널인, 허셉틴 관련되는 부분들을 대체하고 이 보조금 지원 관련되는 대상 품목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뉴질랜드 의약품 관리청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이 기존의 허셉틴에서 이 허주마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데요. 기존의 허셉틴으로 치료받던 환자들도 내년 5월 31일까지 허주마로 이제 전환하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계속 이제 오리지널 대비해서도 이제 교체가 될 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회사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에 대한 어떤 기사가 뭐 아침에 나왔던데요. 자, 이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연역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해되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윤리성이 중요하고, 이 경영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이제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볼수 있는 어떤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의 합병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경영진으로서는 이제 합병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 3월 달에 서정진 회장의 복귀. 복귀 이후로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합병.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M&A.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공인데요. 합병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3월 달 이후에 이제 5월 달까지는 기관들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만, 6월 달부터 이제 이 분위기들이 좀 바뀌면서 주가가 몇달 동안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와 합병에 관련되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이제 13만 원권에서 17만 원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장기 바닥의 어떤 극복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M&A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될 거고, 결국 이제 미국 직판 관련해서 이 플라이마와 진펜트라 관련되는 성과가 이제 실적으로 내년도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남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순차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세 가지의 어떤 모멘텀과 실적단으로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에서 본래의 어떤 가치 영역으로 뭐올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지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전신이 이제 넥솔이죠. 그래서 뭐 데우타 쪽에서 IMF 때 이제 이슈로 예, 그만두고 이제 이 넥솔을 이제 관련자들과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 변화사항이 있는데, 2009년도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설립이 되던 때고요. 2020년도에 급작스럽게 이제 레키로나 개발의 뭐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속에서 은퇴 이후에 올해 이제 다시 복귀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뭐 중요했던 게뭐 초기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자동차 출신 뭐 동료들과 넥솔을 창업하고 여러 이제 아이템들을 고려를 하다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때 이제 이그 백스젠이죠. 백스젠은 이제 그 제넨텍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제넨텍은 이제 로슈가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독립적인 경영을 허락하는 이제 부분인데, 그 이제 제넨텍의 자회사가 이제 백스젠인데, 이거 이제 에이즈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하는데 임상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요. 이 결과가 이제 흑인 쪽에만 뭐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임상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은 약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싸게 좀 팔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시장하고 좀안 맞아서 뭐 실패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해왔던 셀트리온의 초기 이제 위기가 오지요. 근데 이 부분들을 지어진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진을 제가 좀 인용했는데요. 2000, 이제 그 5년도에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제 오렌시아라고 있습니다. 오렌시아가 이제 TNF알파하고 이제 기전은 좀 다른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CMO 계약 자체를 장기로 맺으면서 이 생산 설비를 이제 매출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때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서정진 회장이 좀 젊었을 때죠. 지금보다는 이러면서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을 좀 매출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CMO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후발주자였는데 빠르게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2012년도에 국내에서 이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렘시마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2013년도에 유럽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제 강자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 트룩시마라든지 후주마 관련되는 퍼스트 무브로서 예, 선도하면서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끌어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도 이 다른 분야였던 사업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이 레키로나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좀 나름 이제 성공시키면서 이 물러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신약으로는 뭐좀 성공을 좀 못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뒤에 셀트리온 위기가 오면서 다시 이제 올해 3월 달에 위기에 이제 셀트리온에서 복귀하면서 주가도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합병, 그다음 미국의 직판, 그다음에 추가 이제 M&A 관련되는 어떤 이제 목표를 서정인 회장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주가가 이제 6월달 이후에 좀 이제 굉장히 또 순탄치 못한 어떤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13만 원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시장의 기대는 내년도에 좀 어떻게 될 건가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 보면 내년 초에 이제 한경협인가요? 그 1월 달에 있는 리더스 캠프에서도 서정진 회장의 어떤 예 강연도 뭐 앞두고 있을 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에서는 뭐 독보적인 어떤 입지에 있습니다만 주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지금 2년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탈피를 해서 합병 이후에 25만 원대, 30만 원대 어떤 주가 형성들이 장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셀트리온이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바닥에 대한 어떤 탈출 이런 어떤 흐름으로 주가 흐름들도 지금 이제 다시 17만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7만 원대 이제 지지 흐름을 확인하면서 18만 원대, 20만 원대 어떤 도전들도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